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네. 미래에셋증권 회용석 선임 매니저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최파고님이라고 네. 더 알려져 있죠. 오늘 벌써, 부자 이야기해 주실 거래요. 좀 벌써 부자가 약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되는 줄 알았다가 지금 상실 끕니다.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많이 위로를 그걸 옆에서 놀립니까? 그렇다고? 위로는 못해주죠. 네. 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파고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대치센터 최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미래에셋증권 대치센터는 대치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대치역 2번 출구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그 네. 건물 3층에 있고요. 아. 대치동에서 가장 좋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치역 2번 출구 스타벅스. 진짜 부자들만 주로 옵니까? 거기는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올 것 같긴 합니다. 느낌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에서 처음 PB로서 생활을 했었는데 예. 그때 정말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자산가분들 만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치동 역시도 강남의 요지다 보니까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로 강남에서 주로 활동하시네. 네. 역시 사람이 돈을 벌려면 강남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네. 예.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모신 이유는 예, 최파고가 만난 부자들 얘기를 그동안 수많은 자산가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네. 뭐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다 보면 야, 이게 이른바 부자들, 자산가들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다르구나 하는 면이 있으셨는지 뭐 있다면 그게 어떤 거였는지 그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부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봤는데 예. 제가 프라이빗뱅크로 일하면서 아무래도 그 자산가분들이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주로 나누는 대화가 자산가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자산가가 되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큰 부자가 됐는가를 그래, 그렇지, 저도 제일 궁금하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죠.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동안 자산을 만들어 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약간 공통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산을 만드신 분들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인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상속은 제외하고 말씀 주십시오. 오늘은. 맞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분들 말고 제외하고 말고, 네. 네. 얼굴이 잘생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것도 말고. 제외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럼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나 우리가 네.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을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자수성가라고 하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불을 이루어내신 분들 이야기에서 저도 많은 교훈을 얻었었고 네.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겠다. 빨리 시작해보죠.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자료 바로 보면서 먼저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자료 제목을 부의 속성이라고 정했는데 이 주제를 정한 이제 백그라운드 약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프라이빗 뱅커로서 우선 부자들을 비교적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요. 직업적 예. 특성으로. 또 저는 아주 어릴 때 타워팰리스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만났던 고객분들이 그때면 70대, 80대 회장님들 그리고 사모님들이셨고 예. 저를 이제 약간 아들보다 제가 더 어리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하듯이 본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야.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걸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들을 오늘 집대성에서 세 가지 파트로 내용을 한번 나눠봤는데 야.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부자분들의 스토리인데 예. 제가 만났던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예. 그중에서 저에게 좀 많은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줬던 분들을 오늘 뭐 케이스로 한번 모셔봤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특성들 부자분들 부유함이란 이러한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부에 가까우실 수 있구나 있겠구나 거꾸로 네. 또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을 가져봤고 네. 뭐 거기까지 하면 저의 경험이 이제 한정되니까 저의 경험을 조금 뛰어넘어서 현재 미국 최고의 자산가 미국 최고의 부자들이 전해주는 불안 이런 거다라는 조언들까지 좀 가져와서 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확장해서 약간 구루들 이야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책 그 구성이네. 이런 거는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으로 보내도 100만 뷰 나옵니다. 네. 네. 아주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은 구성입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알겠습니다. 네. 최파고가 만난 부자들부터
예.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제가 만났던 자산가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저도 떠올려 봤어요. 오늘 언더스탠딩 오면서 아 제가 만났던 그 많은 자산가분들 중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많은 분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좀 우리가 재밌는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걸 떠올려 봤는데 예.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제가 정말 신입 제가 베이비 시절에 만났던 그 공모주의 달인이었던 피 사모님이 저는 이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공모주의 달인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말씀드려 보면 지금은 사실 주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모주에 참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기관들이 공모주 펀드나 뭐 공모주 관련 상품들이 지금은 펀드화 되어 있고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인데 예. 제가 처음 증권사에 갔던 2012년도에는 사실 공모주 시장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공모주 시장이라는 게 뭔가 증권사 직원들이 잘 아는 시장일 것 같지만 예. 상장사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이 보기에 공모주라는 건 신인 루키거든요. 듣보잡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좀 거치게 표현하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냥 듣보잡이고 조금 시장으로 보더라도 신인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너무 작아. 생소해. 그렇죠. 생소하고 정보도 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바꿔 말하면 증권사에 10년, 20년 근무한 분들도 이 공모주라는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를 깊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일을 할 때 실제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 제가 신입 때 도곡동에 가서 저도 그때 신입사원으로 도곡동에 딱 갔을 때 뭔가 도곡동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27살이나 도곡동이라는 곳을 처음 딱 갔는데 뭔가 되게 자산가들이 많을 것 같고 부자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저의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가장 임팩트 줬던 이 피사모님은 그 도곡동에서 공모주에 있어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공모주 이제 청약하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조금 들어보면 원래는 수학 교사셨대요. 수학 교사셨고, 네, 예? 수학 교사셨고 네. 가정주부로 평생을 사셨는데 예. 이 공모주 시장을 거의 30년 동안 참여하시면서 공모주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수십 년 동안 이제 만들어 오신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 공모주 시장이라는 게 돌이켜서 데이터를 조금 수학해 보면 대략 연평균 제가 그 당시 2010년대 초반으로 기관들이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면서 백데이터를 구성해 보면 네. 공모주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10%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모든 연간으로 진행하는 모든 공모주 시장에 모두 다 참여하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으로 참여했을 때 최대 청약을 해서 배분을 받았을 때 예. 연수율이란 10% 정도란 데이터가 나오는데 2010년대 초반에 증권사 직원들도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데이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모시장을 저희는 잘 몰랐는데 예. 오히려 개인 고객분께서 저희 증권사 직원보다도 그 영역에 더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모님, 피사모님은 공모주가 나오면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분에게 배웠던 건 뭐였냐면 그때는 저도 증권사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었는데 예. 저도 이제 이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제 배운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공모주 시장이라는 건 이제 비상장 시장에 유통되는 시장에서의 그 인기도가 있고 예. 또 비상장 시장에서 공모주 시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청약에 따른 그 경쟁률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관 경쟁률 이외에 우리 이제 개인들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기관 경쟁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유통되어 있고 수급적으로 몇만 정도가 시장에 풀릴 수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저희 증권사 직원들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던 영역이었는데 그 공모주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사실 수급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비상장 시장에 유통됐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인데 예. 만약에 기관들이 수요가 많이 몰린다고 하면 기관들에게 인기는 많지만 매도가 나오면 물량도 많으니까 예. 뭐 별로 안 좋은 물건. 근데 반면에 시장 유통된 물량이 별로 없고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예. 기관들의 수요도 많이 몰렸다. 그럼 이건 굉장히 A급 물량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꽤나 큰 레버리지까지 활용하셔서 굉장히 많은 청약까지 하시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뭔가 이분은 그냥 증권사 직원도 아니시고 뭐 전문적인 투자나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도 아닌데 이 공모주 시장에 있어서만은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이분은 공모주 시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약간 최고 수준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참여하지 않은 시장에서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약간 엣지를 가지고 계셨던 건데 예. 그 게임을 반복하면서 수십 년간 연간 한 10% 초반의 수익을 매년 누적해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놀랐던 게 처음으로 이렇게 뵀을 때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아주 자산가로 보이시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모주 시장에 가끔 아주 큰 금액의 청약을 요하는 큰 메가딜이 가끔 나오거든요. 대여라고 하죠. 대여 IPO.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한 종목을 청약하는데 최대 청약 금액이 뭐 40억, 60억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분들은 한 계좌당 최대 한도가 60억이면 그런 계좌를 대여섯 개 청약할 정도의 예. 자금액이 있는 분이셨어요. 네. 한 종목에 그렇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안전한 확신이 있고. 물론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배정 실제로 받는 거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런 대여 공모주가 있으면 자금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40억 넣으면 4천만 원어치 받는 공모주 있는데 뭐 한 4천만 원 받으면 기본적으로 3배 간다. 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한 10개 만드는 거죠. 아주 이제 레버리지까지도 활용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죠. 집에 40억이 있는 거고 6개 만들 수 있으면 240억이 언제든지 굴리면 있는 거네요. 있는 거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배운 건 뭐였냐면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승자는 소수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 실제로 경험해본 주식시장도 지난 10여 년간 경험해보면 국내 시장에서 오랫동안 승자로 남는 분으로 소수의 투자자들이 맞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만의 니치 마켓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오래 노하우를 가지고 그 게임을 계속 반복해 오셨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러한 특성을 다른 투자자들 혹은 다른 성공한 분들 중에서도 예. 자신만의 게임을 오랫동안 플레이하면서 그 게임에 약간 달인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는 어쨌든 20대 시절에 봤던 충격적일 정도로 자신의 게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로서 오랜 기간 불을 만들어 오셨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얻었던 노하우는 자신이 유리한 게임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처음 가르쳐준 분입니다. 다른 그 피사모님은 다른 건 안 하시고 공모주만 하셨습니까? 거의? 그분을 거의.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곁에서 봤었는데 네. 그분 투자나 자산 형성의 98% 정도는 공모주였습니다. 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신 거죠. 오랫동안. 사실은 투자가 약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변화해서 누가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저한테 너는 완전 대한민국 펀드에 가까워. 종목이 많아서 막 그러던데 그게 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막 내가 잘 모르겠어. 확신이 잘 없어. 그러면 뭐 이것도 좀 공모주는 어필 보면 주식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몰빵형 특정 시즌에 치고 빠지는 이제 그러나 잘 아는 영역에서 네. 일반적인 조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투자 전략이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미국의 월가의 구루들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얻는 투자자인 편인데 예.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워렌 버핏이나 찰리 문거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결국 잘 칠 수 있는 공만 쳐라는 표현을 하고 능력 범위 내에 머무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뭔가 능력 범위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능력 범위란 건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아마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뭔가 플레이해서 멋지게 트레이딩하거나 좋은 지식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으면 예. 제가 보기에 아마 승률은 매우 낮았을 것 같지만 본인이 자신 있는 특정한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스코어를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느끼기엔 이런 분이야말로 능력 범위 내에 머물면서 예. 높은 승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케이스라서 저는 만약에 어떤 투자자에게 승률이 높아지는 전략이라고 하면 예. 자신만의 무기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에겐 이분이 상당히 고수였다. 저에겐 지금까지도 고수로 인정할 만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 피사모님은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맞는 말씀이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승률이 높은 게임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왜 공모주였을까요? 그 많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증권사에 입사하기 전에 90년대나 80년대는 공모주장이 더 소수의 시장이었을 때는 예. 공모주 시장이라는 게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높으면서 승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0년대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지만 90년대 이미 그
비상장 시장이 상장시장에 들어갔을 때 받는 프리미엄에 대한 열풍들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그 시기에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이 공모주 시장에 고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공모주 시장은 유행할 때가 있고 유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증권사 입사할 때 2010년대 초반에도 고수들이 이미 약간 판을 잡고 있는 네, 영역이었습니다. 돈은 그때 벌었어야 돼요. 네. 23일 연속 상한가 요즘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때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야. 오늘도 새롬 기술은 상한가겠네? 상한가예요. 참 신기하지? 와, 그 신문을 보면 오늘 하루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데 예, 예. 그 검은색 화살표 계속 올라가는 거. 근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와, 그런 닷컴 버블 시절에는 뭐 있었죠. 그래서 부럽습니다. 뭐 저희 기억에도 그분이 자기가 자신 있는 영역 외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역설적이지만 저는 그러한 방식의 게임을 한 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플러스적이었다. 만약 이분이 공모주 시장을 벗어나서 다른 게임에 참여했다면 네, 네. 뭐 그 정도의 성과를 못 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기가 아는 걸 철저하게 잘해라. 지금도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승찬 대표님은 네. 남들이 하는 거라도 좀 하세요. 분명히 이거 공모주 이거 오면 이게 네. 따블인지 따따블인지 네. 그것만 고민하는데 네.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계좌 치고 뭐 하기 싫어서 바쁩니다. 바빠. 그 네 남아있는 게 예전보단 적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인 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공모주 시장이라는 걸 지금은 기대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낮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분은 2010년대 초반에 그 시장에 강자셨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시장이고 니치 마켓의 강자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먹을 것도 더 많았다. 네, 그래서 저도 이분의 스타일을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거의 1년에 한 10% 초중반은 거의 매년 내셨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애는 거의 20% 이상 내셨고 예. 조금 많이 안 좋은 애도 10% 초반에 내셨던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그 정도 수익률이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지. 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분에게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뭔가 도곡동에 거주하고 뭐 몇백억대의 자산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가지는 뭔가 그 부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화려할 것 같고 보통 사람과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약간 절약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편이라서 그걸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그 정도의 자산가인 건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겉보기에는 네, 그런 분이셨거든요. 정말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셨거든요. 실제로도 평범한 가정주부셨고 외향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셨고 예. 평소에 지내시는 거에서도 그런 게 전혀 티나지 않아서 저도 이제 뭐 흔히들 무협진 이런 거 보면 진짜 고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멋지다. 네, 제가 처음에 딱 봤던 제가 직접 봤던 수백억대의 첫 자산가였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고 아 정말 저런 거구나. 이제 정말 밖에서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간 예.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검소하셨고 극단적으로 이제 절약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옷차림은 2%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네 평범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항상 뭐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되게 가셔서 하시고 네. 점심 식사는 그냥 간단한 샐러드나 뭐 간단한 뭐 먹을거리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밖에서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객장에서 그냥 드시고 뭐 객장에 드신 경우도 있고 뭐 푸드코트 같은 곳 가서 식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세요? 그걸 그분이 뭘 드시는지 혼자 드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하고 친해졌던 계기가 이제 단순했는데 처음엔 저한테 많이 어려운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입일 때 70대 고객님이시니까 굉장히 엄청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보니까 좀 간단하게 점심 해결하신 거 보고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제가 명절에 그 경과 세트가 이제 그때 하루 경과 이런 경과 세트 같은 걸 선물 드리면서 점심 식사 간단히 하시던데 그 곁들여 드세요라고 이렇게 챙겨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감사해 하시면서 요런 봐라 요런 봐라 네, 저를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2013년도에 이 사모님과 굉장히 친해지면서 많이 좀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그 덕분에 저도 비상장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실제로 2015년도에 국내 이제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언어에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성장했을 때 2016년 연초에 비상장 바이오 시장은 거의 정말 물반 고기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분에게 받은 가르침 덕분에 2016년도 연초에 제 고객분들께도 비상장 시장으로
주식으로 과연 8배, 9배 수익을 내드린 적도 있었고, 아~ 네, 뭐, 저 역시도 비상장 시장에서 꽤 이제 증권사 직원들도 비상장 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비상장 시장에 저도 꽤나 이제 아름다운 수익을 기록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인연인 거죠. 스승님이셨죠. 네. 비상장 주식에 대한 뭔가 안목이 있으시군요. 이제 최파고 선생님께서도.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비상장 시장에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서 네. 그때 이제 이분에게 저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요즘 비상장 시장의 화제주 3프로TV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라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생각하기에 뭔가 이 자산가 분들에게 뭐 행운의 결과물이나 아주 뭔가 기록적인 수준이 뭔가 있어서 자산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 네. 제가 그런 분들께 이제 많이 여쭤봤어요. 그 자산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남들과는 달랐던 뭔가 기연이나 뭔가 우연에 아주 폭발적으로 자산의 성장을 한 행운이 온 게 없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예. 예.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행운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왔었는데 네. 대부분은 그건 메인 자산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원래 많았던 자산이 약간 플러스 된 이벤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피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제가 도곡동에서 만나게 된 고객님이셨는데 예전에 이제 타워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임원이나 삼성의 직원분들에게는 그 타워플리스를 먼저 선분양권을 줬었거든요. 네. 타워플리스 쪽에 그렇죠. 미분양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이분도 그 시기에 이제 타워플리스를 여러 채 취득하시면서 자산이 이제 한 번 더 레벨업하기를 만드셨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한번 여쭤보니까 사실 이 공모주 시장에서 벌었던 자산이 한 90% 이상이고 그 부동산으로 차익 난 건 사실 작은 부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결국은 이건 뭔가 큰 자산 이루는데 나의 메인 전략이 있어서는 운의 영역보다는 실력이 좀 작용한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배웠던 네, 케이스였습니다. 네. 수학 교사셨으니까 뭘 수학적으로 뭘 계산을 잘하신 게 아닐까. 그렇지 않죠. 그냥 부지런함 내지 부지런함 그런 그냥 거죠. 알면서도. 관심.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당첨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몇 억 먹는 그 줍줍 아파트. 네, 네. 그거 100만 명밖에 안 몰렸어요. 전 요번 넣었습니다. 5천만 국민 중에 100만 명밖에 안 몰렸어요. 그냥 되기만 하면 되는 하기만 건데.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죄악도 아니고 그게 뭐 네. 네. 자, 다른 분 이야기로 또. 네. 네. 제가 오늘 그 이프로님과 방송을 한 게 무려 거의 2년 만에 방송을 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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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15페이지 한 페이지 가지고 20분 걸렸기 때문에 네. 자, 빨리 빠르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도반 좀 껴주세요. 네, 네. 예. 케이스들이니까요. 예. 네. 두 번째 그 회장님도 저에게 이제 많은 걸 좀 가르쳐 주신 분인데 네. 대부분 이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만났던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의외로 각자가 다 다른 형태로 자산가가 됐지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직장 생활 시작을 했는데 직장 생활 한 10년쯤 했을 때 그 직장 내에서 자기의 역량이 가장 좀 뛰어난 그룹 에이스가 되어 있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적인 결단을 해서 독립해서 사업을 이룬 분들이 비율로는 가장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모셨던 부동산에 굉장히 뛰어났던 A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30대 중반에 패션업계에 계시다가 패션업계에 계시다가 같은 파트너분 그러니까 약간 클라이언트분이 독립하면서 같이 독립을 하면서 창업을 한 케이스였는데 예. 이제 패션 브랜드를 수입하고 무역 쪽 종사하시면서 꽤 큰 부를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이 한 10배 정도 소득을 얻었다고 예.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 역시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소득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의 10배 소득이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근데 그 소득이 늘어나긴 했는데 실제로 본인 자산을 이뤄낸 걸 보면 리뷰에 보면 그 자산을 이룬 거에 한 80% 이상은 결국은 부동산에서 벌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자산가 분들에게서 많이 보는 패턴이 이거인 게 소득이 역시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지만 많고, 예. 그 소득을 가지고 아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예. 실제로 부자 혹은 자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산을 취득한 건 1단계고 예. 그 자산을 높은 소득을 가지고 아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의 가격이 늘어나면서 자본 차익이 발생한 게 자산 구성의 압도적인 부분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케이스도 저에게 이제 편하게 리뷰해 주신 게
최 차장, 내가 내 살아온 생애를 리뷰해보니까 대략 한 500억 정도 번 것 같아. 근데 네. 그 중에 한 400억 조금 넘게는 건물에서 번 거고, 나머지가 내가 사업으로 번 것 같아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그분님이 제가 만났을 때 70대 후반의 고객분이셨는데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 정도 인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예.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패션 사업 쪽으로 처음에 자세히 이루셨으니까 패션 사업에만 지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아, 이 자산가 분들은 그게 주식이 됐던 뭐 공모주 시장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냥 오를 거야, 불패일 거야, 우상향이야 라는 걸 맞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고 강남 빌딩이라는 게 다섯 개 모여있으면 다섯 개 다 같이 오르지 요거 중에 딱 하나만 오르는데 나머지는 떨어지는데 뭘 골라야 되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인사이트라고 할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봐서 현재 시점에 본다면 당연히 대치동에 있는 건물 혹은 강남에 있는 건물 그 외에 요지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건물이 가장 좋겠지만 예. 이분들 현재의 자산가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대략 30년 전, 4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는 사실 지금의 강남과 강북을 비교했을 때 현재의 강남이 이 정도 레벨까지 성장하기 예측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네.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의사결정보다는 이게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어떠한 그림으로 서울이 변해갈까에 대한 그림 어느 정도 그리고 강남권의 자산 포트를 구성하셨던 게 굉장히 큰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으로 갔었어야지. 진짜 놀라운 건요. 제가 우리 동네라서 아는데 예. 송파구 풍납동에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 거기는 이제 뭐 제일 유명한 네. 아파트 현대 아파트라고. 풍납동의 아파트가 대치동의 아파트와 가격이 같았던 때가 꽤 길게 있었습니다. 풍납동과 대치동이 풍납동 그거 있는 데잖아요. 그 옛날 유물 있고. 아 네. 와. 그러다 이제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야. 네. 그러니 그 두 상황에서 뭘 사고 뭘 계속 쥐고 있고 뭘 팔아야 되고 하는 거는 쉽지 않죠 사실은. 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차피 만약에 부동산 좋은 건물을 소유하는데 예. 어디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 자체는 행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 사실 강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강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네. 서울 내에 괜찮은 요지였다고 하면 부동산을 3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이미 제가 보기 대부분 자산가가 되셨을 거거든요. 네. 예. 물론 그 규모의 폭은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자산가분들이 자산을 이루는 과정에 제가 보기 주요했던 건 뭐 부동산 자체를 어디에 좋은 물건을 픽했다 자체보다도 예. 자산을 20년, 30년, 40년 장기 보유한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 매우 중요한 자산 형성의 핵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게임의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다면 그 수익률을 약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약간의 여유가 있고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자산가 분들에게 조금 많이 배우는 건 이분에게도 제가 그냥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은 대치동에만 건물을 한 세 채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네. 그 세 건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건물을 경기가 제일 안 좋을 때 자녀분에게 상속을 하셨어요. 증여를? 네. 네, 증여를 하셨죠. 네. 증여를 하셨는데 상속을 그때 상속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때 사전 증여를 하셨는데 그때 예. 제가 듣기로 건물 가격이 100억이 조금 안 될 때 사전 증여를 하셨는데 예. 지금 그 건물 가격이 200억 약간 위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 넘겼구나. 네, 증여 전략만으로도 사실은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50억 이상의 절세를 하신 거니까 예. 이미 관점이나 그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 자체가 매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열려 있다는 그러네.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서글퍼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줄 때다. 그리고 그때는 공식 가격으로 증여를 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공식 가격이지 그걸 시가로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분은 야, 이런 제도가 오래 안 간다. 안 간다. 분명히 시가로 과세한다고 할 때가 분명히 곧 올 거다. 요즘은 시가거든요. 감정 평가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래 높지 않다 보니까 예. 실제 부동산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자산을 만들어가고 또 그걸 자녀분들에게 그 증해주는 절차를 보면 아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구나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 제가 배운 건 뭐였냐면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예. 어느 정도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직접 본 케이스였거든요. 네. 사전 증여만으로 수십억의 부를 또 그러네. 아끼시는 네. 케이스였던 거죠. 그리고 이분 역시도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러면 회장님에게 가장 좀 행운이 찾아왔던 운이 찾아와서 쉽게 큰 부를 이룬 적 없는지 여쭤봤는데 이분도 예. 역시나 작은 행운들로 인해서 작은 부를 만들어낸 적은 있는데 예. 전체 자산으로 보면 그건 작은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까운 지인분이 이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소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따라 지분 투자를 조금 했는데 또 거기에서 약간 몇십억 대 이제 부를 예. 이루기도 하시고 예. 이런 자산가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 자산의 일부를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의 부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 부가 가진 부유함이 가진 약간 좀 우월한 지위가 좀 있는 거죠. 여러 기회에 베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유가 있다 보면 여러 개 베팅하는데 그 중에서 버는 거는 소수라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도 벌었어 하지만 조용히 다 잃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만났던 자산가분들은 투자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를 이루셨던 주식시장에 부를 이루셨던 아니면 다른 시장에서 부를 이루셨던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자 의사결정에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높은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자산가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중한 편입니까? 결단력이 있는 편입니까? 야수의 심장. 매우 신중한 편. 남들은 안 할 때 나 혼자 간다. 뭐 이런 거. 안 먹고 말지 리스크 한 건 안 해 쪽이에요? 아니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먹고 말지 리스크 한 거 안 해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정도 내 자산의 네. 아주 작은 부분은 약간 흥미로운 투자를 하기도 하시지만 예. 전체적인 스탠스는 당연히 뭐 리스크를 테이킹할 바엔 안 먹는 게 낫다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죠. 안 있는 거에 포커스가 맞추는 거예요? 네, 훨씬 더 훨씬 더. 네, 훨씬 더. 왜 그러죠? 조금 잃어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의 자산이 있는데 그러라고 번 건데.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미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70대, 80대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이 완전히 완성된 분들을 만나지만 예. 그분들이 그런 성격이나 약간 속성들은 이미 20대, 30대 형성된 상태로 유지되어 오신 케이스예요. 뭔가 20대엔 공격적인 사람인데 70대 보수적인 사람이 됐다기보다 20대부터 좀 보수적인 톤이 70대, 80대도 유지된 케이스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회장님들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분이 70대 부자가 되어 있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크게 잃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제가 직접 뺐던 자산 분들을 예를 들어 100으로 치면 그 100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제가 느낀 95 이상이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보수적이면 큰 부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상식적으로 물론 100% 사업만으로 부를 이루어내신 분들은 완전히 다르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예. 그거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산가로 생각하는 자산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긴 세월에 해서 부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신 분들은 예. 보수적인 상황의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만났던 분들은 네. 야. 그래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벌어도 그게 쌓이면서 그게 그 스노우볼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제가 뒤에 또 정리되어 네.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따 한번 들어라. 네. 네. 이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사례니까 뭐 조금 더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많이들 꿈꾼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이제 큰 부를 이룬 분도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자산가로 따지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큰 부를 이룬 분들은 제가 봐도 아주 소수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룬 분들이나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룬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예. 주식시장에서 큰 부를 이룬 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소수의 고객분들이셨는데 제가 만났던 K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승자로 거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장 오랜 승자로 살아남으신 분이셨는데 예. 그분은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젊은 시절에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해서 그 대기업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장 생활을 하셨는데 네. 마침 또 운이 조금 좋았던 게 그게 약간 신기술에 가까운 뭐 반도체나 통신 장비 같은 우리나라의 IT 초기에 이제 해당 기업에서 예. 엔지니어로 활동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본인의 분야에서 조금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출장 같은 걸 많이 다니면서 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IT 기술에 좀 트렌드를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가 이분도 한 40대 정도 돼서 독립하셔서 창업을 하긴 하셨는데 예. 실제로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투자에 대한 스타일을 잡으셨던 건 30대 중반 시절에 이미 그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 스타일을 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80 다 되셨으니까 거의 한 40년 전부터 예. 근로소득 나오는 거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이제 활용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본인이 원칙이 있으셨는데 하나의 산업에서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의 레벨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다 원칙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퀄리티에 매우 매우 중요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래서 한 30대 초중반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아주 시장이 작은 규모일 때인데 그때부터 한국에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선별해서 굉장히 한정된 기업들을 투자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셔서 제가 만났을 때도 주식 투자를 거의 30년 이상 하셨을 때인데 제가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계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 수는 대략 한 15개, 16개 정도인데 그 종목들 대부분이 거의 다 20년, 30년 보유하신 기업들이었고 그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또 글로벌리하게 각 산업에서는 리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예. 뭐 2차 전지 산업이나 아니면 화학 산업이나 혹은 뭐 반도체 산업이나 통신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 수준에 와 있는 한국 기업들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좀 인상 깊었던 건 실제로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런 네트워킹을 되게 활발히 하시면서 예. 본인이 자신은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분들과도 교류하시면서 그 산업 이야기를 항상 들으셔서 뭐 70대 후반 고객님이신데도 실제로 저희 증권사 직원보다도 훨씬 더 산업에 대한 이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분 중에 아마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배운 게 주식 시장에서 성공한 투자가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이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한테 많이 가르쳐줬던 분이셔서 지금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멘토님 중에 한 분인데 산업에 대한 이해가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하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지식 수준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걸 여러 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0여 년간 성공한 투자자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투자의 결과물은 운이나 뭔가 아주 민첩하거나 뭐 아주 뛰어난 뭐 시장에 대한 대응 이런 것보다는 나의 지식 레벨이 투자의 성과에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걸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기를 정보의 우위를 가지지 말고 지식 우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식을 쌓는 과정이 누적되면 투자에 분명히 효과적으로 작용된다는 걸 저는 사실 이분들을 지켜보면서 전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레벨이 진짜 상위권이어야 되는군요. 자산으로 돈을 벌려면. 맞습니다. 지식적으로 평균보다는 더 높은 레벨이어야지 그 시장에 참여했을 때 당연히 승률을 낼 수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약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주식시장에 아무리 많이 참여하고 내가 투자생에 아무리 많이 참여하더라도 예. 누적되는 지식이 없다면 경험치가 경험된 시간이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있어서 더 레벨업했다고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 실력은 투자 지식과 상당히 비례성이 상관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얻은 지식을 투자로 활용하면 그러나 다른 업종들에도 관심을 그만큼 가졌었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가랑은 결국 특정 자산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실제로 만난 자산가들은 모든 투자를 다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었던 분들 가까워요. 채권의 달인, 공모조의 달인, 부동산의 달인, 주식의 달인. 그러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시장의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예. 제가 만났던 정말 큰 자산가 분 중에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에 자산이 이룬 분이 있었냐고 반대로 물어보시면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지식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돈을 벌더라.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해당 분야의 자산이 규모가 커져가면서 지식을 쌓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기로는 자산시장 혹은 투자의 달인들은 분명히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약간 고수라고 할 만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니까. 네. 그래. 주변에서 그 30대 초반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번 분들을 몇몇 봤는데요. 예. 뭐가 다 남다릅니까? 아니요. 그 안타까운 건 그걸 못 지켜요. 아,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걸. 그러니까
대체로는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다져진 뭔가가 있으면 어떤 운이 좋아서 뭐 큰 돈이 생기더라도 예. 이걸 어떤 안 세게 하고 이런 거에는 투자하면 안 돼 이런 건 지켜야 돼 이게 있으니까 잘 지켜지는데 스무 살한테 툭 500억을 던져주면 제가 보기에 그 10년 안 갑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없어서 착 다행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러한 케이스를 통해서 자산가분들을 만나면서 결국 자산가분들을 만나보면 당연히 모두가 다 다른 길을 걸어왔겠죠. 근데 예. 제가 그러한 분들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교류하고 또 많이 여쭤보고 자문을 구해보면 제가 결국 이러한 많은 분들의 공통점을 예.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정리해봤는데 사실 이게 오늘 내용이 좀 엑기스가 될 것 같고 네. 네,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유함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만났던 많은 자산가 분들이 각자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찰리 멍거도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뭔가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가질 만한 역량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추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제가 실제로 만났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증권사에 오고 실제 자산가 분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제가 가졌던 편견이 자산가 분으로 뭔가 좀 일반적인 사람과 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불을 이뤘을 것 같고 예.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에 뭔가 비밀리에 접근해서 불을 이뤘을 거고 그런 약간의 편견이랄까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실제로 제가 만나봤을 때는 대부분이 자기가 일하는 분야 혹은 자기의 업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한 분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회사에서 최고의 에이스가 돼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일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해서 잘된 케이스나 혹은 뭔가 닥터 일을 하는데 닥터로서 역량이 뛰어나서 자신의 병원을 개업해서 거기서 또 굉장히 부를 이루거나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라고 할 만한 걸 터트린 분들이 예. 그걸 가지고 높은 소득을 번 다음에 그 소득을 한 번 더 자산화시키고 거기에서 자본 차익을 내면서 2단계 레벨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역량을 발휘해서 소득을 일단 굉장히 키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자본 차익까지 잘 낸 케이스였다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아요. 그래. 거기서 힘드네. 일단. 일단 소득이 많을 때까지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해. 기본적으로 딱 월급봉투 받았는데 에휴 이놈의 나라는 세금을 왜 이렇게 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소득이 부족한 겁니다. 에이 진짜 이놈의 나라 이민을 가든 가야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더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역시 아직 부자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자가 되려면 뭐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물으면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첫 번째 특징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뛰어나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을 벌어들인 분들이 일단은 첫 스텝에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평범한 소득으로 뛰어난 자산을 만들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필요한데 그렇겠네요. 그건 오히려 더 조금 좁은 길인 것 같고요. 쉽지가 않겠네요.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향유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많지 않았습니다. 네, 워렌 버핏조차도 수익률론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10% 후반 정도로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 소득이 뭐 아주 높은 일반적인 사람이 10배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보통 평범한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의 두세 배 정도의 소득은 역량을 발휘해 달성해야 일단은 첫 번째 스텝으로 갔던 것 같고 뭐 케이스들은 사업으로 독립해서 잘된 케이스도 있었고 혹은 근로소득으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은 분도 있었고 요즘은 사실 뭐 책을 낸다거나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소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첫 스텝은 당연히 역량을 발휘하고 소득을 높이는 게 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길이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네, 실제 제가 만난 자산가분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조금 남겨진 여윳돈으로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높은 소득은 이제 첫 번째 스텝인 거고 예. 실제로 역설적으로도 소득은 엄청나게 높은 레벨인데 저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연소득 10억 이상이었던 분들이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자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높은 소득을 달성하고 이 넥스트 스텝으로 못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 넥스트 스텝은 뭐였냐면 결국 소득이 높아지면 그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 부분이 이 자본인데 네. 이 남는 이 자본을 어디에 뒀는가가 예. 시간이 지날수록
부위 크기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증권사 있으면 증권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인베스트뱅킹 투자 은행인데도 네. 그때도 제가 만난 한 50명의 고객을 만나면 50명 중에 한 40명은 원금 보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아. 원금 보장되는 상품을 난 찾으러 왔고 예.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뭐가 있어 혹은 이 상품 원금 보장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 자산가분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자산을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소득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지출을 제하고 나서도 여유 소득이 있고 이걸 자본화해서 예. 그걸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 자산을 어떤 형태로 저장했는가가 롱텀하게 봤을 때 20년 후 30년으로 봤을 때는 부위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만났던 분들 보면 대략 한 30년 전 정도 전 혹은 뭐 대략 한 40년 정도 전 본인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던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야하. 예를 들면 지금 강남의 건물 중에 건물 언제 사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나 35년 전에 샀어. 40년 전에 샀어 하는데 그때 물어보면 한 10억 정도에 샀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한 30년 전에 10억 초반으로 뭔가를 샀는데 그게 은행에 뒀으면 10억이 한 20억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예. 예. 강남의 건물을 샀다면 그 10억이 지금 한 200억쯤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걸 만약에 주식에 성공적으로 투자했다면 한 300억 정도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했더라도 안 된 케이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제가 실제로 만났던 잘 됐던 자산가분들 케이스니까 그분들을 보면 그 30년 전에도 이 자본을 어디에 두고 또 그걸 롱텀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내가 부동산 건물을 샀을 때 이걸 자녀에게도 나중에 증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샀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자산 취득 플러스 거의 20년에 30년에 아주 긴 기간을 둔 것 자체가 예. 자산 형성의 가장 중요한 키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거든요. 충분한 소득을 얻고 예. 거기에 지출을 잘 통제해서 지출 후의 여유 소득 그러니까 이걸 자본을 만들고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를 한 다음에 매우 롱텀하게 그 자산을 가져가는 게 자산가들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그럴까요? 롱텀한 투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자산관리사로 대략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왔고 앞으로 네. 대략 20년 이상을 자산관리사로 살아가겠지만 예. 결국 핵심은 우량한 자산을 매우 장기간 보유해가는 것이 자산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만났던 자산가분들의 대부분 30년 넘게 자산을 보유해왔지만 매년 수익률을 체크한다거나 매년 뭔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분들보다는 본인의 일에 굉장히 몰두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묻어두고 예. 깜빡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소득만 매우 높고 자산 형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100% 일에 몰입했다고 하면 예. 이분들은 한 80% 정도는 일에 몰입하시고 네. 한 20% 정도의 노력으로 이 자본 차익을 만들어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충분히 일에 몰입한 게 한 7, 80% 나머지 한 20, 30% 여유를 가지고 매력적인 자산을 계속 모아가고 장기간 보유해내신 게 예. 이분들의 자산 형성에는 키였던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은 이거인 거죠. 과거의 한 30년간은 강남의 부동산 혹은 우량 주식들이 좋은 자산의 저장 수단이 되어졌는데 예.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동안 그 대안이 뭐가 될 건지 하는 퀘스천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 최파고님이 만나셨던 부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 강남 근처만 가도 그냥 다 따라서 오르고 뭐 주식시장도 대충 진짜 성장이 잘 되니까 대기업이 막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에는 사실은 잠깐 신경 써서 잠깐 뭐 사놓고 좀 묻어놔도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담보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도 정체돼 있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울기나 그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그때도 야 우리 아버지는 뭐 어디 저 광화문에 땅 샀다가 부자 됐다는데 이제 뭐 서울은 다 커졌고 아유 저희 강남에 이게 무슨 논이야 이게 땅이야 뭐 이러던 시절에도 불안했을 텐데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좀 진짜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롱텀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데 네. 옛날처럼 그냥 하나를 확신을 가지고 묻어뒀을 때 그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어여진 건 아닌가 혹시 네
그 질문에 프라이빗 뱅커로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답변 드리면 예. 사실 자산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가진 지식들을 그냥 경험해 봤을 때 예. 하나의 자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의사결정 단계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3단계 질문으로 한다면 예. 대부분의 투자들은 방법론에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해야 돼 보다는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매매를 빠르게 한다거나 타이밍의 전략에 집중해서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돼 집중하지만 실제로 그 본질은 퀄리티가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에 있는 질문에 저는 왜 내가 롱텀하게 투자해야 되지는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결국 제가 느끼기에 자산가들이 자산을 만들어진 핵심은 뭐냐면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복리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배제하고 강남 부동산 사서 성공했잖아 혹은 뭐 좋은 주식 사서 성공했잖아 라고 하지만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좋은 주식을 샀던 사람 중에서 100명 있으면 제가 느끼기에 성공한 투자자 성공한 자산가는 5%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강남에 부동산 소유했다가도 뭔가 특정한 이유로 매각하거나 특정한 이유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특정한 이유로 소유주가 바뀐 케이스가 장담하거나 롱텀하게 보면 100명 중에 5명이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제곱별로 얘기하는 게 뭐 내가 역삼동이나 청담동에 태어났는데 30년 전에 역삼동에 태어났던 내 친구 중에 여기 역삼동 아직 자기 집 가지고 있는 5명밖에 없어. 100명 중에 5명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자산가들의 본질은 좋은 퀄리티 자산을 고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롱텀하게 자산을 보유한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롱텀하게 자산을 보유했다는 복리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과거에는 강남 부동산이었는데 이제는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도 결국 핵심은 롱텀하게 자산을 보유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무엇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현재 시점에 예전보다 정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든다면 과거의 10년 전에는 미국의 자산시장을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자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미국의 주식시장에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10년도 매력적인 자산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역시도 과거에는 국내 부동산만 접근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해외 부동산도 접근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투자의 대상도 더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전통 자산 외에 신흥 자산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선택지는 조금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넓은 관점을 지나서 저희 그냥 그래서 자산관리사인 최파고가 생각하는 향후 앞으로의 10년간의 네. 매력적으로 보여져서 먼데로는 전 당연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인공지능 산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이 여전히 전 매력적이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러면 몇 년 전에 예를 들면 아마존이 인공지능 요즘 하나요? 뭐 조금 하나요? 몇 년 전에 아마존을 내다 묻어두는 건 그럼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10년 전에는 어디에 묻어놨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걸 장기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실제로 이런 이론적 배경을 떠나서 자산관리사로서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매일매일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제가 가장 잘하고 있고 데일리하게 하는 분야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결국 아까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주식시장, 투자시장의 흐름은 결국 산업의 흐름과 같이 궤를 같이 하거든요. 예. 근데 과거의 10년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주고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산업이었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산업이 좋았던 이유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워낙 빨랐던 거거든요. 예. 그 산업을 우리가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클라우드 산업이란 건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이 뜨는데 예. 지금까지 인류가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왔을 거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산업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부르는 거고 당연히 과거에는 데이터를 저장한 게 좀 더 특화된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좀 특화된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방금 예시로 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산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요? 네. 네. 왜 장기여야 해요?
네. 왜 장기여야 좋은 하느냐. 걸 골랐으면 좋은 거는 이렇게 잘 오르는 거고 안 좋은 건 안 오르는 거니까 좋은 걸 골랐으면 금방 모여야지. 근데 그거는 같은 질문이 비슷한 질문인데 오래 둬야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좋은 종목을 고른다는 게 좋은 산업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다들 뭐 엔비디아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단기라면 나도 맞추겠어. 너무 좋다. 지금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진짜 좋을 건가?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유치원생 10명 모아놓고 이 중에서 대통령 될 녀석을 찍어봐 하는 거니까 어떻게 찍어요, 그거를? 그래.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네. 사실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했었던 키 메시지는 자산가들이 어떻게 그 자산을 이루어냈고 그 자산가들이 그 자산을 이루는 핵심에 롱텀하게 자산을 보유한 전략이 핵심이었는데 왜 그 전략을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네. 지금 이제 주신 질문은 그러기 위해서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걸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산업에 베팅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가 누군지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인공지능 산업 전반을 따라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 산업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걸 찾아내고 싶어. 그건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된 거고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에 과연 10년간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건 쉬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타겟을 넓게 잡는 거군요. 넓게. 맞습니다.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저희가 하는 거고 뭐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향과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네. 그거 맞는 얘기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아는 분 중에는 남해안의 섬을 지금 27년째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 전혀 뭐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초파고님한테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뭘 장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도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시간 여유가 좀 늘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조금이라서 설명드리면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키는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기보다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저축할 여력이 있었고 그걸 투자의 시드머니로 잘 활용한 것 같고요. 처음에 시드머니를 만들어야겠죠. 그 넥스트 스텝은 그 시드머니를 퀄리티 높은 자산으로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그 자산은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30년, 40년 보유한 게 대부분의 반복되는 패턴이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건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일의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굉장히 뛰어난 수준까지 갈고 닦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통신 분야에 있었던 분이든 혹은 패션 사업이 있었던 분이든 혹은 다른 산업이 있었던 분이든 각자의 직업에서 역량을 굉장히 키운 분들이 저는 많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아까 찰리 명가의 표현처럼 제가 느끼기에 자산가들은 그만한 부를 이룰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 저는 많이 만났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존경했던 것도 있지만 그리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높은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되돌아서 역산해 보면 연평균 한 10% 초반 정도의 수익률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누적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2% 정도의 수익률을 봉기를 우리가 형성해 보면 10년 투자할 때마다 3배 조금 넘게 늘어나서 그러네. 20년 투자하면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0년 투자하면 한 30배 정도 되는 건데 연간 12% 봉기로 30년이면 30배가 되는 거니까 10억에 구매한 자산이 300억이 되는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자산가가 된 분들보다는 10% 초반에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을 장기간 유지하신 분들이 자산가 중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높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게 제가 느낀 공통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생활 습관 면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나 초기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아주 극단적인 절약 습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 네. 그래서 제가 만나던 자산가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인 건 소득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소비 수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사지만 그 좋은 물건을 아주 오랜기간 쓰셨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20년, 30년 쓰시고 실제로 웬만해서는 충동적인 소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봤을 정도로 지출 자체를 현저히 잘 통제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돈이 많으면 굳이 안 사도 배불러.
그런 효과 아닙니까 혹시?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네. 자산가 분들은 예. 어느 정도 욕망이 다 충족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맛있는 맞아요. 걸 먹고 싶다거나 네. 좋은 걸 사고 싶다는 욕구가 네. 다 충족됐기 때문에 네. 내가 뭐 굳이 명품으로 도배 안 해도 난 그냥 부자야. 언제든지 네. 할 수 있으니까 안 해요. 그래. 시립도서관 옆집에 살아봤거든. 절대 도서관 안 가. 근데 왜 안 가 생각해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안 가는 거.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 이프로님 말씀 정확한 게 실제로 자산가분들은 내가 안 가지는 거지 못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다지 욕망을 느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부유함의 이제 그 약간 수혜인 거죠. 그러니까 더욱 더 쌓이는 겁니다. 지출이 또 없으니까. 얼마나 돈이 더 잘 쌓이겠습니까? 다 투자하고 그 돈을. 네. 그리고 더해서 이제 마지막 특성으로서 아까 전에 예. 이프로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부터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 혹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 건물을 구매하실 때 이미 그 건물을 내가 평생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여쭤봐도 예. 처음부터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샀어. 혹은 그때부터 당연히 내가 평생 가져가려고 샀어라고 하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걸 아주 롱텀하게 가져갈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들의 자산까지도 다 미리 어떻게 보면 안 빼놓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리고 아주 방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떤 제안이나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 리스크,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보는 스타일이라서 돌다리도 약간 두들겨 보는 스타일의 자산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방어적인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들자면 예.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제가 만난 자산가는 95명은 당연히 거북이였습니다.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고 꾸준히 그 길을 걸으신 분들이죠. 네.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자산가용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건 제가 대부분의 자산가분들 만나면서 공통되게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거북이가 이긴다. 네. 그렇다 보니 대체로는 나이 많으시겠네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쓰실 때도 없으시겠네. 그럼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 나이가 많으신데 네. 돈도 많으세요. 부럽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네. 부럽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산가 분들은 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라는 분들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고 보니까 부자가 됐어라고 하신 분들이고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게 그분들은 자신의 삶에 자긍심이 있으셨고 그게 야 나 건물 주니까 나 이건 제가 보기 오히려 건물을 상속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셨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지 그 자산은 거기에 따른 부가 가치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잘 지켜냈고 그 덕분에 이 정도 일궜었지 그것 때문에 자긍심이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느끼기에도 부유함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그 부유함이 이루어진 거지 그걸 위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제가 만났던 분들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던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관리될 부가 너무 많아서 예. 평생 그걸 관리하느라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분은 오히려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관리해야 될 게 많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내 뜻을 펼쳐가기가 좀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 꿈은 처음부터 그냥 미술해서 나는 아티스트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숙제를 자꾸 주고 과업을 자꾸 줘서 그 건물 관리하느라고 나는 내 길을 못 걸었다고 조금 이제 속상해한 분들 있으셨고 지금이라도 네. 저랑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느낀 건 스스로 불의를 해낸 자산가 분들 중에서는 네. 그걸 뭔가 나의 삶에 집중하면서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느낌이 더 많았고 왔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벌었잖아로 얘기하시므로 저에게 거의 그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서 최파고님의 행동은 혹은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에서 지식의 레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체감하게 되면서 예. 실제로 저 역시도 투자를 했는데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첫 번째 노력했고요. 디테일한 지식. 네. 그리고 자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득의 구조가 일반적인 사람의 평균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데 그 소득 구조면에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다고 천편일률적이진 않겠지만 사실 예. 금융권의 경우에는
역량에 따라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이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출연료? 예. 어,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소득을 넓히기 위한 활동들인 거죠. 네. 나의 지적인 역량을 나누어줌으로써 지식도 나누고 기타 소득도 늘리는 게 제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실행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죠. 네. 그분들 뭘 힘들어 하시든가요? 난 그 정도 돈 있으면 뭐가 걱정일까 싶은데 일단 뭐 시간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런 네. 거? 네. 왜 안타까워요? 네. 빨 이제 내 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내 재산이 500억인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지.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에 남는 분들은 예. 아마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 기억에 남았던 분들보다는 저에게 뭔가 교훈을 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저에게 그 부자들이 부럽냐고 물어보신다면 부럽기보다는 그분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또 그 열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로 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얘기하시길 30대 40대 시절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자기가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살았던, 그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그 실제로 그분들은 70대, 80대신데도 지금도 부지런하세요. 지금도 이런저런 재테크 모임 나가시고 또 네트워킹 하시고 그리고 또 투자 관련 정보 스터디하러 다니시고 지금도 저보다 뭐 부동산이 됐던 주식시장이 됐던 재테크 시장에 대해서는 저보다 높은 지식수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아, 이 부유함이라는 거 요즘 지금 현재 시대의 부유함이란 건 그 그냥 부가 아니라 부유함, 또 높은 역량, 높은 지식 수준, 그리고 균형 잡힌 뭐 생활 습관, 또 건강 같은 게 총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제가 흔히 표현하기를 건강하라는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인 것처럼 이 부유함이란 것도 어느 정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부유함이 만들어진 게 제가 느낀 실제 자산가들이 더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어떤 특정한 운에서 갑자기 졸부가 됐다는 분들을 저는 사실 보편적이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론 제가 있었던 지역의 특성이 뭔가 계속해서 더 나은 곳을 찾아온 분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라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계속 여러 번 이사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한 최적의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정착한 분들도 많았을 거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분은 어쨌든 이러한 패턴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 파고님이 좋은 투자 조언을 해줘서 큰돈 버시면 뭐 자동차도 새 걸로 하나 사주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좀 구두쇠예요? 아니면 예, 좀 구두쇠일 것 같습니다. 구두쇠. 네. 제가 5억을 벌어줬는데 뭐 네. 양말 하나 사주고 뭐 그러시나? 네. 제가 프라이빗 뱅커로서 일하는 때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고 가장 즐겁고 감사하게 생각한 부분 중에 네. 하나는 네. 30대와 40대를 열정적으로 보내면서 자산 이미 이룬 분들은 예. 그러한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더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분들이 또 저를 보면서 저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또 그분들은 저를 통해서 그분들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면서 저희가 좋은 우정을 쌓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좋은 걸 받은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대부분 저 인연을 맺고 10년, 12, 3년 그렇게? 함께 해오셨거든요. 그간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40년, 50년 선배님들이지만 우정이 많이 쌓이면서 저는 일해왔거든요. 그게 저에겐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저도 그분들에게 배움을 얻고 역시 네. 지출 통제를 잘하시네요. 네. 비싼 선물 지출 통제 비싼 선물을 안 사주죠. 비싼 선물을 사주면 부자가 안 된다잖아요. 마지막 질문. 네. 네. 그런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 뭡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그렇다고 아유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뭔가 질문을 던졌는데 야 이 좋은 질문인데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서 어렵다 네. 뭔가 그래서 대화의 물꼬도 트고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여쭤본 건 회장님 저도 회장님처럼 큰 자산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은데 회장님께서 젊은 자에게 해주실 조언이나 회장님의 30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쭤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 보면 역량이 가장 성장했던 시기는 30대셨던 것 같고요. 30대. 네, 실제로 부가 가파르게 증가했던 구간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의 부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대 그분들이 실제로 보면
30대의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회사 결정이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찾아오셨던 분들이고 그 중요한 회사 결정은 뭔가 직장인에서 독립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바꾼다거나 그런 회사 결정을 한 10년 차 정도에 하셨던 것 같은데 딱 제가 이제 그 정도 연차에 정도 와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런 주제에 가장 많이 나누는데 대부분의 자산가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죠. 그리고 많이 조언해 주시고 젊을 때 어떻게 사셨냐 30대 에티튜드를 딱 완성하면 그렇지. 돈이 나중에 따라오는 그런 구도네요. 어? 그럼 그래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직 좀 남았다 아직. 네. 어? 저에게 55세 이후니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네. 만약 우리 3프로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20대 30대 분명히 많으실 건데 어쨌든 자산관리사는 저에게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 소득을 높이는 거라고 했는데 난 소득을 높일 자신 없는데 그럼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냐고 하면 당연히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릴 제일 중요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구루들이 전해주는 좋은 얘기 못했네요, 이야기들을 적어오셨는데 찰리 멍거는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어리석은 실수하지 마라. 그리고 스티븐 슈워츠먼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져라. 얼마 벌려고 하지 말고.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한두 개 더 소개시켜 주신다면. 네. 이제 마지막 그냥 구루들의 조언을 그냥 결론 부분만 바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 사실 이프로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30대 이미 20억, 30억, 40억, 50억 큰불 이룬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분들 과연 70대, 80대가 됐을 때 정말 큰 자산가 되었을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자산가분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거든요. 예.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거라서 지금 이미 만약에 30대, 40대 젊은 나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불을 잃었다면 여기부터의 게임은 수비에 더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비에? 수비하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만족할 줄 아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비유하자면 연간 12%가 제가 느끼기에 그냥 스탠다드라고 따지면 이건 비유하면 100km나 80km 정도로 운전하는 거거든요. 80km나 100km로 운전해서 이동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레버리지 쓰거나 가속해서 200km, 300km로 밟지 않아도 어차피 목적지는 잘 도달하니까 무리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 이상의 자산을 이룬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든 공통적으로 그 점을 조언해 주는 것 같아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라. 뭐 일단 번개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지. 근데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괜찮은 인생이고요. 왜요? 이렇게 벌었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제일 힘든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께서는 잘 지킬 만한 사람에게 그런 걸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재밌네요. 부자 이야기. 역시 부자 이야기 재밌어. 그렇다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제 부자도 직접 많이 보고 하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산을 홀라당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를 계속 좀 여유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자기 일의 몰두, 소득을 높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티튜드. 언더스탠딩을 열심히 보셔야 되겠네. 네. 언더스탠딩 보면 업계 평균 이상은 간다. 네. 저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십시오. 저희도 좀 가파른 자산 형성을 할 만한 나이가 됐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오겠죠. 애티튜드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뒤늦게. 네. 네. 미래에셋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네. 배치역 2번 출구. 네. 스타벅스 있는 건물에 3층에 계시는 자산가 분들은 지금 우리 채파고님 찾아가시면 더 키워주시니까 채파고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뵙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